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5년 9월 17일 유독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리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데니언 브링클리는 여유롭게 자신의 침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18만 볼트의 벼락이 전화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게 되었고요. 데니언은 머리와 몸에 큰 화상을 입은 채 곧장 바닥에 쓰러집니다. 다행히 같이 있던 아내가 그를 발견했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데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날벼락 같은 남편의 죽음. 아내는 눈물만 흘렸고요. 의료진은 한편 숨이 멎은 데니언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시신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분명 아까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덮고 있던 가운을 걷어냈는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까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판정받은 심장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요. 차가워졌던 몸에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망 판정을 받은 지 28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데니언의 몸은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신마비가 6일이나 지속되었고 가족들로서는 그가 살아난 것만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보살피게 되는데요. 이후 약 7개월간 몸에 부분 마비가 있긴 했지만 기능이 서서히 회복이 되었고요. 2년 후 그는 스스로 걷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합니다. 의료진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게 믿을 수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데니언은 자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데니언이 번개를 맞은 그 순간 그는 신체에서 분리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토미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기에 익숙한데요. 이후 그는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쓰러진 자신을 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봤고 그 옆에 슬퍼하고 있는 아내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다 불현듯 터널이 만들어지더니 그의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 터널이 몸을 감싸면서 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어디선가 밝은 빛이 보였는데 이 빛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너무도 빛났지만 눈이 아프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빛을 내고 있는 존재를 만났는데 그 당시 그는 이 존재에 대해 무섭다기보단 친근한 느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 데니언을 감싸안기 시작하더니 그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경험시켜줍니다. 데니언은 과거에 군인이었고 전쟁에 참가한 적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지른 살상, 그것마저 다시 체험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건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데니언은 이 과거의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아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빛의 존재가 다가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감싸줍니다. 그제서야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의 음성을 분명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인간은 지구에서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다. 선행은 유별나고 대담한 행동이 아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다. 그 후 빛의 존재는 데니언을 어느 강당 같은 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여러 상자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이 상자들은 데니언의 앞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치 텔레비전처럼 영상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데니언이 본 것은 미국 대통령?
직인 이니셜 RR이었습니다. 또한 신문을 보는 장면 같았는데 신문 한가운데 카우보이 만화가 보였죠. 근데 그 만화에 나온 남자가 배우였다고 기억합니다. 그가 이런 이미지들을 본 건 1975년 9월 17일. 바로 그가 사망했던 날이었죠. 그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냐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14년 뒤인 1989년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의 이름엔 R이 두 번 들어가죠. 물론 영어 이니셜이야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건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었다는 점이고 재임 시절 병을명이 카우보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니언이 본 또 다른 영상. 시원하고 숲이 우거진 지역. 그곳에 거대한 시멘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구조물의 꼭대기가 폭발하더니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곧이어 웜우드라는 영어 단어가 떠오르던 찰나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끔찍했죠. 실제로 웜우드, 이건 검색해보면 향쑥을, 쑥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요. 무슨 메시지였던 걸까요? 그래서 이걸 다른 언어로 해석해봅니다. 특이하게도 우크라이나 언어로 보면 이게 크로노빌.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바로 체르노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정사고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이후 유출이 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이제 이 체르노빌 도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아니 인간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대니언이 사망하고 유체 이탈 이후 환영으로 본 사건들은 10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동남아 지역의 분쟁, 중동 국가들의 갈등,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도 있었는데요. 대니언은 이 모든 것을 본 후 깨어났습니다. 그가 느끼기엔 마치 한 25년 정도를 경험한 듯했지만 실제로 걸린 시간은 단 28분이었죠. 대니언의 이 경험 이후 그는 임상체험 연구권위자인 레이몬드 무디 박사를 만났고 자신이 경험한 이 죽음과 관련된 사후 체험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그전에는 없던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잠시 일화를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10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존과 낸시 보스코라는 부부가 잠을 자는 동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단서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는데요. 이때 답답해하던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 2개월 만인 10월 달에 그동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대니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범인에 대해 어떤 단서라도 좋으니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묻게 되는데 한동안 집중하던 대니언이 곧이어 입을 뗐고요. 범인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는 피해자의 집을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에 약간은 마른 젊은 사람인데요. 그는 서쪽 어딘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부인, 걱정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두 달 뒤인 12월에 그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1993년 12월 서부지방 오리건주의 조지 폭스 대학교에 진학 중이던 18살 조셉 섀도우 클락이 우연히 친구들에게 자신의 살인을 고백하면서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되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대니언은 정말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가 다른 임사체험자들과 달리 미래를 보았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사체험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미스터리죠.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두 번이나 벼락을 맞은 사람이 바로 대니언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벼락을 맞고 28분 만에 살아났죠. 그런데 1989년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또 한 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생존율 10% 미만이라는 아주 어려운 뇌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내 숨이 돌아왔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인데 대니언은 이걸 세 번이나 겪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왜 자꾸 당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그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내가 만났던 그 빛의 존재가 나를 데려가는 것 같다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심각한데 그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사실 이 영적인 체험, 사후 체험, 임사 체험 이런 건 비슷한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뭐 흰색 터널 같은 것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굉장한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게 그저 죽기 직전 뇌가 굉장히 활발한 전기 자극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환각 증세라고 설명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 환각제를 투여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뭐 임사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심장이 멈추면 곧이어 뇌가 멈추게 됩니다. 뇌가 멈춘다는 것은 사고 능력과 기억 능력을 전혀 뇌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장면들, 환각이라 하지만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환각제 성분의 약물 때문에 착각을 일으켰고 뭐 뇌에 전기 자극이 있었다라는 주장은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사체험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죽다 살아났다는 대니언의 체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몇몇 빗나간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면서 오히려 유명세를 탔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내뱉는 예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어요. 1975년 첫 임사체험을 하고 대니언에게는 100가지가 넘는 그 어떤 미래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 빛의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선의와 사랑이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선행과 배려일 것이다. 그는 이 말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와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이 임사체험 이후 세상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경찰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센터를 만들기도 했죠. 실제로 현재까지도 요양원과 호스피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국립호스피스협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대니언 본인이 말하는 어릴 적의 자신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감행했죠. 그랬던 사람이 죽다 살아난 이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그 죽었을 때의 경험들은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 영적인 차원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죽기 직전 단순한 전기 자극들이 만들어낸 착각, 환영이었을까요? 어찌됐든 그 경험이 대니언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이것만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